책갈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연주하겠습니다. 책갈피 기능이란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소절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책갈피 버튼을 누릅니다. 책갈피는 설정할 수 있는 엔터를 두고 누르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산나무에서 첫 번째 소절을 저장했습니다. 곰이 찾아에서 두 번째 소절을 저장합니다. 글러머에서 세 번째 소절을 사용했습니다. 4번 선택 키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템포 키를 이용해서 엔터를 누르고 템포 키를 이용해서 35절을 소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키를 이용 설정을 마칩니다. 책갈피 기능이 설정되었습니다. 1번 선택 키를 눌러서 첫 번째 소절을 이동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 13, 15 소절이 책갈피 기능이 선택된 것을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번 선택 키를 눌러 35소절로 이동해 들어보겠습니다. 35소절로 이동해서 노래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을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